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굉장히 기후 이변을 겪고 있죠. 장기간 폭우가 온다든지 또 얼마나 태풍이 자주 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기후 이변은 이거는 정말 고칠 수도 없고 큰일이다. 기후 이변의 이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나오는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CO2가 문제잖아요. 이 CO2가 지구를 마치 담요가 둘러싸듯이 담요가 둘러싸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바로 이 원인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CO2를 저감하자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산업의 이 발전에 굉장히 이게 상충하거든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현재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소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수소자동차 만드는 니콜라 주식이 엄청 뛰었죠. 한국에서도 수소차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원래 수소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붙여요. 유럽에서 주로 이걸 많이 쓰는데 가스에서 제조되는 수소는 그레이 하이드로젠, 회색 수소. 석탄에서 제조되는 이 수소는 블랙, 흑색 수소. 이 그레이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것을 블루, 청색 수소라고 부르고 생산 공정에서 CO2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이거를 그린 하이드로젠, 녹색 수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완전 청정 수소죠. 이 녹색 수소는 잔재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가솔린을 연소시키면 어때요? 거기서 CO2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낙스 나오지요.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잔재물이 나오는데, 이 수소는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런 녹색 수소를 만드는 좋은 방법 하나가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전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서 수전해를 한다든지 또는 원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서 수전해를 하면은 이건 완전 CO2 없이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죠. 자, 미국은 2005년 에너지 폴리시 액트를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수소 또 연료전지, 퓨엘셀 이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원을 했습니다. 2020년 수소자동차 거기에 목표가 있었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가 1997년에 G7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수소차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2006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수소가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될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녹색 수소 제조 기술, 그래서 단가가 낮아져야 돼요. 또 퓨엘셀 연료전지는 뭡니까? 결국 아까는 수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아까는 깼지만 이번에는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결합하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는 요 장치, 요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택 제조 비용이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낮춰야 돼요. 그다음 또 문제가 인프라 확충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수소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50억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가 낮춰지게 되고 점진적으로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소의 미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밝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